봄이 거치고 하루가 밝아오면 각자의 자리를 향해서 모인다. 세상에 조그만 일부가 느껴져도 빛나는 사원증 걸고 웃는다. 새로운 도전 향해 간다. 내가 아는 소비자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. 양말이랑 팬티가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압니다. 어디요? 사우나요. 잠깐만요. 모두가 포기해도 돌진하니 정의로 운동 기분돼. 야, 남자가 넥타이는 멜 줄 알아야지. 아이고, 이것도 못 매서 쓰냐. 잘 들어, 넥타이. 검소하지만 항상 깨끗한 구두. 불쌍해 매일 하는 애 불쌍해 영상해 승진은 조금 느리겠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. 혼자야. 신선하고 새로웠고요. 왜 신선하고 새롭다고 생각했냐면 사실 미생이라는 작품이 유명하고 흥행한 거와는 또 다르게 사실은 무대화 시켰을 때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저도 생겼던 것 같아요. 장그래! 그래가지고 언제다 팔라 그래? 여기는 어떻게? 동기 좋다는 게 뭡니까? 위기에 빠진 장그래 구하려고 왔다고 봐야죠. 기간은 좀 짧았지만 원래 미생 자체가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웹툰이 다 있었고 또 드라마도 여러 번 봤던 터라 사실 미생을 뮤지컬로 축약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워낙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인물들을 어떻게 축약하고 어떤 것들은 보여주고 어떤 것들은 보여주지 않는지 선별하는 작업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배운 것도 없고 사회성도 부족해 일어나지만 방법은 있어.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만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제가 음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성들을 얻는 것은 굉장히 좋았다.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유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바로 전쟁터. 여기서 지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겨준 넥타이 이것만 믿고서 세상의 문을 두드려 머릿속 기억해라 넌 내 자랑 정글만큼 낡은 나도 춤을 추게 만들어 약해지지 않아.
캐릭터를 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저희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원래는 굉장히 여러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던 작품을 저희가 잘 축약해서 무대 위로 사실 줄인다의 개념이 아니라 좋은 새로운 소재를 더 확장시켜서 무대화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의 포인트를 조금 더 또렷하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포기해야겠다. 오상식하고 장글의 라인을 좀 더 두텁게 가져가야 다른 인물들도 좀 더 보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발전 수정 과정도 좀 그렇게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선을 혹시 다하지 못했나 라는 의심 때문에 제가 조금 어저께 힘든 것은 있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그 스태프와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잘 지금 있는 것 자체로도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 작품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의견도 같이 내주시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 창작할 때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에요. 그래서 단순히 배우들이 주어진 대본을 읽고 노래를 부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작품을 하게 된다면 이 캐릭터로서 연기한다면 내 의견을 좀 많이 주면서 같이 또 의사소통하는 과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과정으로 재밌게 뭐 많이 힘들지 않게 재밌게 했습니다. 출발선이 달라도 같은 꿈을 꾼다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 되어서 저는 사실 일본에서 공연할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고 너무 약간 연극과 뮤지컬 사이에 있는 어떤 지점들을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쇼뮤지컬이라기보다 이제 제 작품이 좀 더 이렇게 좀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한국보다 조금 더 끈끈하게 보여지는 것 같고 좀 더 감정적으로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더 많았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이 미생이란 작품도 한국에 있는 다른 뮤지컬과 좀 다른 스타일로 접근해서 작업을 한 것들이 있고 이게 일본에 갔을 때 좀 더 연극적인 혹은 드라마에 좀 더 강한 뭐 이렇게 배우들과 배우들 사이의 이 커뮤니케이션 케미스트리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드러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. 그 부분에서는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잘 작품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가 더 있고요. 제가 그 일본 배우분들이 연기하시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언제나 되게 만족했었어요. 제 다른 작품들을 봤을 때. 그래서 이번에도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배우와 스태프에 의해서 채워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일본에서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일본 배우분들께 놀랐던 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어느 쪽 배우분들이 더 잘한다의 느낌이 아니라 일본 분들이 조금 더 캐릭터에 집중하고 고민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도 깊고 세밀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사실 미생이란 작품은 그러한 감정을 잘 전달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나 그런 마음의 울림을 받았으면 좋겠는 작품인데 그래서 더욱 일본 배우분들하고 본 공연 연습을 하고 작품을 만들었을 때 더 세밀하게 더 인간의 내면 과 그 생각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출발선이 달라도 같은 꿈을 꾼다 아 진짜 행복했다 라는 그런 멘트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정말 잘 돼서 한국에서도 올려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어요. 그리고 이 공연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 간절히 바랍니다.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 자체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 공연을 보고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좋겠습니다.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.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무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걸 보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뭐 슬퍼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하루하루 더 행복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따뜻한 힘을 줄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 관객분들께서 보시면서 아주 내일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따뜻한 마음도 또 많이 좀 얻고 또 가족의 소중함 또한 얻고 또 내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소중함을 또 얻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많이 불러주세요. 이 한국 작품이 일본에 가서 그런 좋은 관객분들 만나가지고 이런 좋은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요. 일본 관객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한국의 작가 박혜림입니다. 한국의 유명한 웹툰이었던 미생과 드라마가 일본에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. 그리고 그 작품의 시작이 일본이라는 거, 그리고 거기에 제가 참여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이야기가 원작이 누가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작품으로 또 일본 관객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저도 끝까지 열심히 곡을 써서 여러분과 즐거운 음악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나상 こんにちは. 今回 뮤지컬 미생오 에인슈츠 시마스 오르피나です. 여러분 이렇게 다시 미생으로 일본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. 좋은 기회가 돼서 또 한국의 좋은 작품을 일본에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한국의 이야기다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따뜻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일본 관객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일본에서 뵙겠습니다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